카톡을 보내왔어요. 카톡을 보내왔는데 그 카톡의 영상이 이제 어떤 외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무슨 스포츠 생리학 이런 쪽으로 이제 강의를 하는 그런 영상인데 거기에 보니까 사람이 이제 피로를 많이 느낄 때 피로를 많이 느끼고 기운이 많이 떨어지고 그랬을 때에 호흡을 중복으로 이렇게 들이마시면 굉장히 그 피로가 빨리 회복이 된다. 효과적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만철 사모님이 나한테 묻기로 이것이 우리 선무도의 지대체의 무기라든가 안 그러면은 다른 그 용동이과이나 이런 데서 1단계, 2단계 들어마시는 그런 효과하고 비슷하냐? 라고 물어봤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죠. 그 말이 맞아요. 옛날에 내가 우리 사부님한테 왜 지식을 하고 또 거듭 숨을 들이마시고 이렇게 하느냐 라고 물었더니 사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 들이마시는 호흡은 이 허파, 폐에 이제 그것이 이제 숨이 이제 들어와서 작용을 하는데 그 두 번째 들이마시면 그것이 단전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 세 번째 들이마시는 것은 그 기운이 이제 엠파이어 그리고 확산이 돼가지고 모든 세포 관절에 까지 그 기운이 이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이제 확산되어 가는 그런 효과를 얻는다. 그 말씀을 나는 처음에는 이제 뭐 별로 어릴 때니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격파를 하면서 느낀 게 보통 촬영하는 사람들이 보면 숨을 들이마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홉, 열 또 하면 더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열 또 하면 들이마시고 이게 계속 이제 축축기를 하는 거야. 내보내지 않고 기를 다시 계속 모으는 그래가지고 그 기운을 어느 일정 방향으로 우리 몸에는 기경팔맥이 있죠. 자기가 필요한 부분으로 그 기운을 쭉 보내는 그런 이제 원리와 같은 것인데 격파를 하면요. 격파는 이 손을 아무리 많이 단련을 해도 이것을 쇠로 감아놓는다 하더라도 철갑으로 감아놓는다 하더라도 스피드가 없으면은 완전한 격파의 그 성취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철갑으로 감겨진 이 단단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느 한계까지는 딱딱한 것은 달라지지만은 창호지라든가 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놓고 그것을 자를 수 있는 것은 결국 스피드라니. 그래서 숨을 촥 들이마셔가지고 딱 참았다가 한순간에 그냥 숨을 내뱉으면서 기압을 지르면서 숨을 내뱉친단 말이에요. 그때 엄청난 그 파워가 전달이 됩니다. 따라서 이 스피드 연습은 계속 이제 해야 됩니다. 이 탄력, 근육.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지대체 무게에서도 보면은 숨을 들이마시고 1단계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하고 그 다음에 3단계 쭉 들이마셔가지고 쫙 해서 한꺼번에 팍 내쉬는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이론상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사람은 숨을 한 번 들어가시면은 폐가, 폐의 숨이 다 가득 차지 않는다. 그래서 연거푸 한 번 더 들어가시면은 숨이 완전히 다 차서 그 산소량이 아주 풍부하게 몸으로 번져나간다. 이런 원리인데, 호흡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은 어떤 생리학적인, 의학적 그 지식을 바탕으로 그 사람들이 분석한 것은 그래서 숨을 들이마시고 또 들이마시고 해서 많은 양의 기를 안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이 산소가 돼서 우리 몸을 이제 그렇게 좀 쾌적하게 만든다. 아니면 에너지를 충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들이마신 숨에 0.2%가 활성산소가 되는 거예요. 숨을 자주 많이 들이마신다고 해서 그것이 몸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숨을 천천히 깊이 들이마시고 그 숨결이 허파를 지나서 명치를 지나서 단전을 지나서 회음부까지 전달된다. 우리 이제 안반수위에서 하는 그 호흡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숨쉬는 것을 설명을 들으면 소리 내서 코로 들이마시고 다시 또 들이마시고 그리고 이제 내쉬는 것은 길게 내쉰다고 설명을 했어요. 길게 내쉰다는 건 완전히 다 내쉰다는 뜻이 되겠죠. 이것은 몸속에 있는 나쁜 탈기,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이제 배출하는 그런 원리고 숨을 한 번 들이마실 때는 짧게 들이마시기 때문에 완전 호흡이 안 돼서 한 번 더 들이마신다. 그러나 명상이나 요가를 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깊은 심호흡을 트레이닝을 하기 때문에 연습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숨을 들이마시고 충분히 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김어철 씨는 안 온다했나? 아니, 나 좀 늦는 것 같습니다. 좀 늦는가요? 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먼저 했네. 저는 그래도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내가 사실 오늘 이제 동적인 것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동적인 것은 다음 날로 미루고 오늘은 시대체 묵 동정 반공을 다 같이 함께 하고 그 다음에 사단은 그 저 수대체를 사단이 몇 명이야? 사단이 지금 4명인데 지금 3명까지 왔습니다. 네. 지금 3명밖에 없나? 4명, 총 4명인데 지금 혼자 오셨고요. 혼자 밖에 없나? 네네. 아, 오늘 안 나오는군? 아닙니다. 나올 겁니다. 늦는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그래 하고 그 다음에 보고 원효일 신장을 지금 상당히 원효일 신장 진도 나갔지? 지금 네, 거의 다 나왔고요. 저기 해송사원 외에는 다 나왔어요. 해수는 뭐 한 것 같아요? 단단히 얼마 안 돼가지고 진도를 아직 못 나갔습니다. 다 나갔다 못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해송 여분 나와봐. 해송 3원. 오늘 유연공 하면서 몸을 좀 풉니다. 이거 레터 이거는 얇은 거 아니야? 네, 이번에 그 혈내성 물어봤던 그 매트. 아, 그게 좀 얇은 거 아니야? 아, 3도씩 하겠습니다. 대신 분들도 들어야 미리 들어놔야 할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부리경의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보면은 불의경이라는 것이 아니면 의학과 관련된 그런 것을 전부 다 모아서
직대성한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인도의 전통 의학을 부처님은 왕자였기 때문에 그 육방, 그러니까 여섯 가지의 예를 들어 행정이나 뭐 법률이나 뭐 이런 건강과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여섯 가지의 그 과목을 왕자 시절에, 태자 시절에 그걸 다 공부를 하는 거야. 그 왕실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것을 나중에 부처님이 어떤 교단을 형성하고 부처님의 제자 중에 기바라는 제자가 있었어. 기바. 그 기바라는 제자에게 부처님께서 알고 계신 사람을 치유하고 또 모든 병을 예방하는 이러한 그 인도의 전통 의학을 가르쳤단 말이야. 그래서 그 기바가 함께 수행하는 대중들이 병이 나면 부처님을 대신해서 그 병을 치료하고 그랬던데 그런 내용들이 경전 곳곳에 많이 이제 나오고 특히 이제 스님들이 그 계유라고 관련된 그런 율장에 보면 율장에 보면 몸을 다스리는 법, 은영을 다스리는 법, 그 다음에 호흡을 다스리는 법 이렇게 해서 신체를 강건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부분으로 나옵니다. 일본의 학자들은 그것을 전부 다 이미 몇십 년 전에 전부 다 발췌를 해가지고 직대성에서 소위 불교의방 또는 불교의학이라고 해서 책을 편찬을 하고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서의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서양의 의학과 동양의 전통의학,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고전적으로 내놓는 그 의학 그걸 바탕으로 진짜 혼합된, 융합된 그런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잖아요. 나도 이제 그 번역돼 나온 책자를 여러 번 봤습니다만은 그다음에 그 경전에 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의 요지는 불교의 의학 또는 불교의 의방은 예방과 예방과 평소에 단식을 적절히 하고 식이요법을 잘하고 요가를 매일같이 하고 그 다음에 좌선을 해서 명상을 해서 몸과 마음의 조화를 잘 이루면 모든 병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설령 어떤 신체적인 그런 질병의 가르마를 내가 치고 산다거나 점차적으로 회복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 이제 그 불의경의 주 가르침입니다. 그 지수와 봉 4대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 모든 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다. 반대로 4대의 조화가 무너지면 만병의 근원이 된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럼 4대의 조화가 무너지는 원인이 무엇이냐? 청정한 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 탐욕적인 생활을 했을 때, 그로 인해서 오는 여러 가지 나쁜 영향이 병으로 초래됩니다. 동양과학에서, 특히 불교과학에서는 인과를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모든 병은 다 원인이 있다. 원인이. 그것을 정신적으로부터 오는 병,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오는 병,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잘 해서, 또 종교적인 의식에서 이제 치유하는, 마음을 치유해서 신체적인 질병과 함께 치유하는, 구병시식이라는 것이 있어. 구병시식이 꼭 그
힘들린 사람, 미친 사람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구행시식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은 영적 세계와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불교에서는 그런 종교적인 의견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환자의 정신적 세계를 치유하고 정화를 시키고 또 마사지, 침, 교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평소에 이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그런 것을 안에 생활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태국을 가면 태국의 전통 그 마사지가 절에서 스님들로부터 배웠다는 것을 아마 다 들었을 겁니다. 응? 스님들이 이 이제 절 안에 보면은 마사지를 가르치는 학원이 있어요. 그 학원에 와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국민 건강의 한 방편으로 널리 보급이 되고, 티베트의 승려들은 어릴 때 주로 동진 출가라는 거예요. 네이산 타사스 출가. 그럼 맨 먼저 가르친 것이 바로 이 지압 마사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세월이 지나면서 10년, 20년 가면 마사지 달인이 되죠. 그러면서 명상을 하게 되면 자기 몸에 흐르는 기운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그것을 내관할 수 있는 그런 관조력이 생겨가지고 딱 눈으로 보고 손으로 짚으면 소리를 들으면 바로 촉진, 시진, 청진을 통해서 그 환자가 어디가 아픈지 티벳 스님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자기 신도들 집을 방문을 해서 그 가족들이 어디가 아픈지를 다 이렇게 살핍니다.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면 육체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그 의학의 기초가 되는 민간의학에서부터 불교 의학은 이제 발전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대체를 고르게 하는 이 영정행관은 시대체에는 우리 사부이신 양자익자 큰스님께서 완성을 하셨고 그 다음 수대체, 화대체, 풍대체는 스님의 부촉을 받아서 내가 계속 창작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시대체는 주로 이제 선체도 형태의 이제 길을 운용하는 것이라면, 그 다음에 수대체부터는 이 만타나를 함께 연송하면서 이 구밀과 신밀, 신밀, 의밀이죠. 의밀이 신밀과 더불어서 함께 조화를 이루게 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계속 내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옴 했을 때의 그 동작과 더불어서 옴을 발성을 하면은 마트라를 연송하면 이 단전에서부터 그 기운이 형성되어서 그 동작을 따라서 그 옴의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을 그걸 반주하면서 그걸 느끼면서 그렇게 동작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동작을 만들어 놓고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울 때는 잘 안 풀릴 때는 컨셉이 영정사님 앞에 앉아서 명상을 하면서 스님으로부터 그 영감을 얻습니다. 요번에 스승의 날 되면서 보러 해서 업무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 동작 한 동작을 해나갈 때마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그 체도처럼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 신분이 3밀가지가 그 목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앞에 4단 세 사람은 오늘 수대체를 하고 뒤에 분들은
지대체 묵동정반공을 하겠습니다. 요거를 누가 안 목사가 기대해 주시면 안 목사님 있습니까? 안 목사. 네. 아까도 내가 설명했지만은 우리 김한철 사모님이 질문했던 그 내용, 호흡을 왜 2단계 3단계를 그렇게 들어마시고 내쉴 때는 한꺼번에 길게 내쉬든가, 아니면 어떤 파워, 폭발력을 만들기 위해서 한꺼번에 빠르게 내쉬든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대체에서도 그런 효과가 있고, 영동이관에서도 숨 들어마시고, 지식할 때 그 지식이 단순히 숨을 딱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기운이 이 회음부에서부터 명문대를 거쳐가지고 이 척추를 따라서 촤악 이렇게 충혈선을 따라가지고 번져나가요. 그잖아. 그리고 손의 모양에 따라서 그 에너지가 전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동작을 할 때마다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내관을 해야 돼. 관조를 해야 된다. 단순히 그냥 과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 요가 매트를 정리를 하겠습니다.